오늘은 4월 29일 이제 하루만이 좀 내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. 그 다음날이 5월 1일이고 이제 5월 1일이 딱 하루 남았네 이제.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그래가지고 세트장을 갔었는데 갔더니 외곽에 백로 뭐 가마오지 이런 것들 큰 새들도 많이 있고 할미새 원앙 뭐 그 종류들이 많이 와서 지금 세트장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. 딱새, 특히나 딱새는 요즘 거기 새집 갔다가 햇대에 매달아 나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살까 말까 하기 상당히 짚으러 다니는 게 바쁩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찍은 건 사진 종류별로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이건 중대백로입니다. 백로는 대백로, 중백로, 중대백로, 쇠백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게 중대백로입니다. 얘가 쇠백로보다 덩치가 좀 크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애가 지금 좀 작은 놈인데 쫓아내지도 않고 사이좋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지금 누가 횃대를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이쁘게 생겨서 매달 교체를 해놨어요. 그 중대백로가 물 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사냥감을 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펄펄 나르는 거는 그 가까운 곳에 지금 피레미가 지나가는 걸 큰 거를 지금 먹잇감을 쫓아가는 장면입니다, 이게. 이것도 지금 그 먹이 사냥하는 장면이고요. 사냥할 때 이렇게 축구,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꼭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건 연속 동작입니다. 지금 큰 피레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 언뜻 봤나 봐요. 그래서 백로 얘들은 눈이 앞쪽으로 안 달리고 옆쪽으로 달려가지고서 사냥할 때 보면 목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서 사냥을 하죠. 지금 이렇게 무한정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먹잇감에 나타나면 펄떡펄떡 뜁니다. 이렇게 나르는 것처럼. 다음은 요거 원앙이가 세트장 가까이 와서 찍어놓은 건데 원앙이가 여기 앉아있는 요 돌이 그 여름철에 보면 자라들 지정석입니다. 이게 큰 자라 작은 자라 올라가서 여름 내내 못 말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원앙돌 차지가 됐네요. 원앙이 지금 원앙돌 먹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. 지금 암컷이 지금 돌 위에 올라가 있고 수컷이 지금 암컷을 찾아왔어요. 요거는 지금 방울새입니다. 방울새가 지금 풀 속에서 지금 벌레를 잡고 있는데 방울새는 초겨울에 지금 많이 때리다 댕깁니다, 얘들아. 해바라기 같은 거라 그 있으면은 때리다가 몰려들어가지고 그 해바라기 실을 빼먹고 그러죠. 이 여름에 풋섭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방울새가 이제 포즈를 싹
풀밖에 나와가지고 해주고 있네요. 뒤에 요 하얀 거는 민들레 씨앗인데 바람 불면 싹 날라가죠. 방에서도 깃털이 노란 부분이 있어서 언뜻 보면 참 이쁘기도 합니다. 오늘 촬영은 딱새 이거 수컷입니다. 딱새 수컷은 머리가 하얗게 꼭 백발 나이들어서 흰머리 난 것처럼 보이고, 등에는 검은색 양복 입은 것처럼 검은색이고, 뒤에 하얀 깃털이 조금 섞였어요. 가슴은 이렇게 주홍색으로다가 있고, 딱새가지고 이 근처에 요 나무 꼭대기에 지금 새집이 하나 있는데, 그 새집을 지금 노리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. 딱새는 민가 근처에 잘 찾아오고서 여기서 번식도 잘하고 또 그러죠. 얼마 전에는 누가 아는 분이 집 담벼락에 밀짚 모자를 가운데 구멍 뚫린 상태로 걸어놨더니 거기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치고 해서 그 여러 날에 구경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새집을 사다가 이 지금 햇대에다 몇 달을 놨습니다. 딱새들이 와 집을 짓기 시작하면 새끼 키우고 그러면 한참 효자 노릇할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.